44명의 승조원을 태운 아르헨티나 잠수함이 13일째 실종 상태입니다. 합선으로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승조원의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4명의 승조원을 태운 아르헨티나 잠수함 산후아노가 해군 본부와 마지막 교신을 한건 지난 15일. 남태평양 발데스 반도에서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해군은 케이블 등 통신의 전기계통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교신 뒤큰 소리가 감지됐다며 귀환 도중 폭발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Hay un cortocircuito y un principio de incendio, el cual fue subsanado. De todas maneras, tuvieron que aislar eléctricamente a la batería. 산후아노가 폭발로 잠수한 상태라면 10일 분량의 비축산소가 고갈됐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잠수함이 떠올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13개국이 파견한 선박과 잠수함, 항공기가 수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We've covered a very wide area in all of our flights. Today, for example, we covered about 15,000 nautical miles. 44명 승조원 가족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o tengo mucha esperanza. Yo tengo mucha esperanza. Y va a aparecer con los 44 tripulantes a bordo. Va a aparecer. Sea como sea. Tiene que aparecer. 마크리 대통령은 철저한 사고 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는 폭발 가능성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